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비비안블레. 이뻐요? 끝내줘요? 이름이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에이, 이름은 유통명이에요. 이름은 유통명.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예, 대단합니다. 만약에 얘는 수입품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뿌리 흙을 다 자른 상태로 말렸다가 실뿌리 나지요? 예, 수입을 하면서, 그래, 아무개야, 머시야, 김씨야, 최씨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비안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아가보이데스 속에 마리아, 에보니, 같은 말이라던데, 그죠? 응. 어우, 손톱 봐. 장난. 어우, 그리고 손톱이 살짝, 이제 수입하다 보면, 약간 손톱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크진 않아요. 그 손톱이 크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요? 손톱이? 하엽이 질 때까지. 예,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요? 비비안 블랙. 이뻐요? 5만원? 잠깐만요. 비비안 블랙만, 만약에 2개 산다 그러면 10만원짜리가 8만원. 아유, 좋아라. 아유, 옆구리를 양쪽에 만원씩 깎았어요? 아유, 잼나요? 신나요? 아유, 깎으면 좋아요? 아유, 참나. 자, 농가는, 자, 이렇게. 혹시 처음 보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왜 수입을 많이 소개하냐면, 대부분, 예, 저희 이제 그잘 키운 매니아 방에 종자 모듈을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유럽이나 중국에서 그 종자를 가지고 잘 키워서 실생을 하던 혹은 자구를 떼던 해서 대량으로 다시 우리 농가에, 그러면 이제 이게 농가에서 받아서 뿌리가 내려지면 뭐 가격대 얼마 해서 이제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할때 이름을 붙여준다. 그 말. 아유,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은 야는 블랙, 비비안 블랙. 1번 세트. 자, 비비안 블랙만 2개 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8만 원. 예, 비비안 블랙만 2개 하면 8만 원. 괜찮았어요?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비비안 블랙 나는 하나만 하고 싶은데 돈은 아까워가지고 미워. 떼찌예요? 아유, 다남 떼찌? 아유, 참나. 다남 떼찌예요? 다남 떼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이, 그러지. 자, 이거 봤어요? 환엽 제이드 스타. 아, 여기다 왜또 환엽 안 썼기야? 환엽 왜안 썼어요? 자, 짠짠짠짠. 아유, 환엽하고 안 환엽. 야는 또 변이가 왔네. 변이가 왔어. 아유, 세상에. 변이가 왔어. 자, 하나, 둘, 셋, 짠. 2번 세트. 비비안 블랙. 환엽 제이드 스타 9만 원이요? 아우, 야를 준다. 잠시만요. 화담. 아유, 얘, 어구, 어구. 얘 화담 또 뭐라고 했는데, 얘 저번에. 아유, 참. 아유, 얘또 누구 닮았다고 말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참. 화담, 18,000원.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비안 블랙하고 환엽 제이드 스타 구매 시 9만 원 결제하시면, 예, 화담 이하를 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쓰겠네, 그러면. 그죠? 자, 아유, 공정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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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다른 거안 보이게. 자, 2번 세트예요. 2번이라고 해도 되고, 1번은 야만 2개. 예, 10만 원짜리 8만 원, 야는 2번. 가격은 안 된다고 하셔요. 가격은. 자, 그 환엽 제이드 스타요. 자. 이렇게 키우게요. 이러면 얼마예요? 돈? 얼마 써있나 한번 볼까요? 에휴, 세상에. 어휴, 얼마 써있나? 안 써있네. 자, 얼마 안 써있어. 먹으셨어. 예? 아니, 먹으셨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여기다 두시면 돼요. 예. 아유, 원래 목이 섹시합니다. 자, 한엽 제이드 스타 이렇게 됩니다. 대품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얘보다는 이 입장이나 엽성이 훨씬 좋은 종자예요. 요런 아이들. 맞죠, 맞죠. 입장을 보나, 엽성을 보나, 훨씬 좋은 아이. 아유, 세상에. 끝내주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엽이라고 왜안 써? 얘한테 저저저 지갑 날리는 소리. 어메! 끝내줘요? 아유, 걔만 그래? 어메! 어메! 어메 소리. 어메는 저기, 나훈아 선생님의 어메요? 어메! 아유, 저번 날 라방할 때 누가 나한테 노래 시켰어. 미워할 거야. 어우, 라방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를 시키라고 했고, 난리야. 자,
2번 세트 비비안 블랙과 오리지널 제이드 스타 한엽 오리지널 제이드 스타 하시면 얘를 한엽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유 세상에 그만 가요? 끝. 아유 잠시만요. 자, 야는 그대 이름은 누구인 거 다 보여요? 타미리스. 뭐 세상에 그대 이름은 타미리스. 타미리스는 이렇게 이 입장 뒤쪽이 아유 세상에 그쵸 끝내줘요. 타미리스 야는 20만원 얘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매니아방에서 온 겁니다. 여기는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오면 예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수역이 마을에서 합차하시면 테라스 다용농원 예 테라스 다용농원 써야지 그저 테라스 다용농원에 왔습니다. 이 오리지널 타미리스는 대부분의 우리 그 명품 그 매니아 분들이 꼭 하나씩 품어서 아유 이쁘다 해주고 있다는 타미리스예요. 요 정도 아이가 5만원인데 제가 이 정도까지 키우는 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1년 반 키우면 20만원 어머 세상에 몇 배 장사예요. 따블 아유 참나 어우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타미리스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는 그 매니아방 있잖아요. 매니아방에서 이렇게 이제 큰 작품 같은 대품을 보여주니 내가 얘를 처음에 어우 뭐 타미리스가 저래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런데 저도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 아그가 입장이 빨갛고 1년 반만 키워봐 이렇게 할 말이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그 매니아방에 한 60, 70명 이상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 방에 다 온천지가 시작했죠. 얘도 시작했죠. 뭐 물들미 시작되었죠. 아유 세상에 그쵸. 물들미 시작된 아이들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쩐쩐. 저거 한 번만 더 가요. 예 눈 오는 날 영상을 담아서 여기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어우 세상에 목 아프게 목이 젖혀졌어요. 눈사람 자 오리지널 타미리스 대형품 종이고 이렇게 하나 정도는 품을 만한 현재 가격이 이 정도니 만약에 얘가 2, 3년만 더 키웠다 그러면 5, 60만원대의 대형 품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잘 보살펴주면 아유 세상에. 자 다 구경했어요. 자 타미리스까지 봤고 1번 세트 2번 세트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깜놀할 아이가 있어요.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야는 머리야. 아유 진짜 이뻐요. 짠짠짠짠짠짠 와이디 사실 저는 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빨갛잖아요. 물이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 거는 물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얘는 수입품입니다. 종자. 수입 종자라고 표현할게요. 품은 뭐 품이야. 종자지. 수입 종자죠. 자 이렇게 해서 빠끔 나왔죠. 뿌리. 그리고 요렇게 어유 세상에. 아유 참 지갑 열려서 이렇게 좀 하지 마요. 아유 지갑 좀 열지 마요. 그러니까 구경만 워아이니 5만원 더 이쁜 애기로 예 아유 홀릭해야지 아 사이즈요? 잣대 어디 갔대? 잣대 예, 제가 잴게요. 자 아우 진짜 이뻐요. 제가 이 워아이니 대품을 봤거든요. 15만원 정도 하는 워아이니 아 15만원 20만원 하는 자 사이즈 갑니다. 자자자자자자 아유 잣대야 말들어야지. 네, 자 잠시만요. 자 약 5cm 정도 돼요. 자 오기소소소소 자 아유 자 됐어요. 자 5cm 정도 되죠. 5cm 정도 되죠. 약 평균 5cm 정도 되는데 아우 정말 이뻐요. 끝내주게 이뻐요. 예 대단합니다. 자 아우 세상에 얘는 또 아우 세상에 아우 이러니까 그러니까 매니아방 가면 와인이가 다 있구나 그죠? 진짜 좋은 품종의 종자라는 뜻이에요. 자 가격이요 워아이니 5만원
짠짠짠짠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유통이 되는 뿌리 다 내린 아이가 비싼 거는 종자도 비싸더라고요. 그쵸? 아유, 우리는 언제 이런 걸 키워보나. 와인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지난번에 어디 가서 선물 받았어요. 제가. 자,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오면 테라스 다육농원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사장님이 친절하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골드 파멜라? 어머, 나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딱, 구독자님들 500원 동전 크기만 합니다. 대단히 멋졌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뿌리가 완전체로 싹둑 자른 것보다는 이게 고사 확률은 덜 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품종은, 이거 하나에 얼마요? 이거 하나에 얼마요? 3만원? 골드 파멜라. 골드 파멜라 3만원이요. 아우, 세상에, 대단. 어쩜 이렇게 이뻐요? 젤리대요? 다이아몬드대요? 어우, 그러게요. 젤리는 우리가 먹는 젤리처럼 되는데, 만약에 얘가 3만원짜리인데, 젤리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면 30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 가격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리 젤리 합니다. 다남다육이 요새 젤리 아리를 합니다. 아유, 얘도 젤리 같아요? 젤리 같아요? 아유, 세상에. 음해죠, 어찌까. 자, 골드 파멜라. 예, 자도 자로 재요? 자, 자. 자, 자, 잣대로 잽니다. 잣대로. 자, 이렇게. 잠시만요. 사이즈 4cm 정도 돼요. 아까 와인이는 5cm 정도. 그러니까 그 이 지름 넓이는 크게 차이 안 나요. 예, 얘는 3만원 맞죠? 얘는 와인이는 5만원. 자, 끝내주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아우, 세상에. 소풍이요? 예. 26,000원이요?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디야. 세상에. 좀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가 떨어져. 자, 이렇게. 끝내줘요, 끝내줘요. 종자포트이긴 하는데, 얼굴이 하나, 둘, 세 개, 여기 네 개죠. 네, 최소한, 어머, 세상에, 종자포트인데, 이름이 소풍이래요. 얼굴 로제트 세 개 맞죠? 아우, 이뻐요? 괜찮았어요? 가격이요? 26,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요 정도면 저렴한 건 아니죠? 가격대가 있죠? 어우, 세상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죠? 얼굴이요? 4개짜리도 있고, 평균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끝내줘요? 소풍 26,000원. 자, 그 다음에 환엽, 벨벳, 노우. 이, 어우, 참나. 자, 어우, 이름이 어려워요. 어우, 이름 좀 쉽게 짓지. 그죠? 유통하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영희야, 순자야, 철수야. 환엽, 벨벳, 노우, 이, 12,000원. 영희, 순이, 철수,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엽, 벨벳, 로이, 누누, 6,000원. 어우, 참, 그림자도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퍼플 블러드? 야, 또 다이아몬드? 아이, 젤리? 어우, 세상에. 퍼플은 다 어디로 갖고, 이렇게 약간, 와인색이죠? 어우, 끝내줘요. 야, 얼마예요? 12,000원? 퍼플 블러드. 그 다음에, 아가, 별, 12,000원.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갑니다. 어우, 세상에, 버클리요? 이렇게 꼽혀요. 자, 꽃, 여기 핀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세 포트 합식인데요. 요, 꽃이 이렇게 펴요. 그리고 얘만 매일, 어우, 여기, 봐봐. 어우, 세상에. 그리고 코끝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샤넬 향이 약 100평까지도, 지금은 꽃이, 빠른 아이들,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키운 아이인데 실제로 지금 영하 막 17도씩 가면서 얘네들이 잠시 멈춤 잠시 멈춤 했어요. 야, 여기는 잠시만요.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오면 테라스 다육농원이에요. 오시는 길로 이렇게 대표님이 해주셨죠. 테라스 다육농원에 영상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요. 칼리아라. 이뻐요. 칼리아라? 나 깜놀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 닮아가지고. 이름, 그 다음에 동백. 12,000원. 솔로몬? 솔로몬? 10,000원이에요. 종자 아무리 작고 해도 비싸요? 세상에. 코바니. 6,000원.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드라큘라요? 8,000원인데 이뻐요? 자, 잠시만요. 얘가 드라큘라.
8,000원이에요. 오우 세상에, 드라큘라 같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요, 찰스톤. 얘는 블랙킹 12,000원, 찰스톤. 콜리지나 4,000원. 얘는 맵이나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키스 오브 파이요? 어머, 영화 제목 같아요? 약간 어두워 보여요? 라인이 선명한 게 키스 오브 파이어 끝내주게 멋지는데 가격은 5,000원. 대단합니다. 얘가 화담이에요, 화담. 예, 화담 아까 선물 받아요? 저기, 환엽, 제이드 스타하고, 예, 블랙킹하고 따로따로 하나씩 구매하시면, 예, 얘가 화담이에요.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먼디. 먼디 스페셜. 비싸던데. 36,000원. 먼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엘크레코 8,000원. 예, 셸리요? 어우 세상에. 종자죠, 완전 종자. 6,000원. 자, 그리고 얘요, 아델리아 4만원. 얘는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하나 둘 셋 짠짠짠짠 이렇게. 예, 아델리아 4만원. 뿌리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자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이제 여기에서 굳혀져서. 어머 세상에, 야 진짜 이뻐요. 이렇게 이미 다 뿌리가. 어휴 끝내줍니다. 아델리아 4만원. 예, 끝내줘요. 어우 저기 닮았어요. 그 요즘에 레디쉬. 어우 그러니까 다 같은 애들이고, 이 품종을 선별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에보니 가격은 16,000원. 뭐 그 이쁜 카시오 적금. 예, 그리고 얘요, 어우 세상에, 체리 완타지. 끝내줘요. 네, 어우 저도 분갈이 했어요. 체리 완타지 2만원. 끝내줍니다. 요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대단히 멋지죠. 아우, 그니까. 그리고 또 이 정도 묵히기에는 겨울 한 번 더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뻐집니다. 체리 환타지. 예, 그 다음에 제 아까 비비안 블랙 봤죠? 이렇게 분에다 담아 놓으니까 너무 끝내주죠? 예, 그리고 블루엘프 26,000원. 아우, 세상에. 묵었어요. 그리고, 없어요. 아유, 다, 우리 거 다 얼었어요. 페리도트. 아유, 어제 또 큰, 네, 다 얼었어요. 예, 저희 개화동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얼었어요. 그냥 가서 다 아니 근데 이사를 많이 했어요. 예, 키핑당에 다 하고 몇 개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아유 다는 아니지. 몇 개 안 되는 이사 미처 못한 애들. 캐서린 진짜 이쁘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이쁜 영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피치생크림 8,000원. 저는, 이런 말관이요? 말관 5만원? 어머 세상에, 나 말관 찾았는데 여기 있네. 이런 거예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뭘 찾았는데 어디 있나 몰라. 그런데 못 찾아. 저기 유튜브에서. 어머 세상에, 말관이 여기 있네. 내가 말관 그렇게 찾았더만. 이런 거예요. 말관 5만원. 네.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예.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오면요, 예, 이렇게 오시랍니다. 오시는 길 테라스 다용농원. 예, 다 보셨죠? 원당역 6번 출구 마을버스 걸어도 되고 테라스 다용농원이고요. 어우 말관요. 다남다육도 사게 생겼다. 어우 말관 5만원. 대단합니다. 예, 제가 찾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아방가르드 16,000원 살까봐. 구독자님 다남다육 돈 쓸까봐. 돈도 못 버니까 돈 쓸까봐. 아유 참나. 아방가르드 16,000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 하나 더 갈게요. 그 제가 제 키핑장에 이웃 언니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노을을 여기서 구매했는데 어머 세상에, 분갈이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놀했어요. 노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테라스 다육농원에서 영상 신나게 구경했습니다.